곽튜브와 관련된 토크 콘서트와 광고가 잇따라 취소되며 이른바 손절 릴레이가 계속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유튜버 곽튜브와 관련된 토크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최근 여러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를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광역시청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23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곽튜브의 토크 콘서트를 취소한 것이 맞다. 당초 여행 경험담을 나누는 콘서트로 기획되었지만 곽튜브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 행사의 취지가 변질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28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 국제 트래블 페어의 일환으로 곽튜브의 여행 콘서트를 계획했으나 최근 불거진 논란을 고려해 행사 자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죠. 17일에는 교육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교육TV에서 곽튜브가 출연한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광고가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8일 MBN 예능 프로그램 전현무계획 2 첫 녹화에서도 곽튜브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죠. 곽튜브를 둘러싼 손절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튜브는 지난 16일 에이프릴 전 멤버 이나은과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죠. 영상에서 곽튜브는 이나은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언급하며 학교폭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민했지만 기사에서 이를 부인하는 내용을 보았다라며 이나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네티즌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곽튜브가 학폭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과거와 상반된 모습에 많은 이들이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곽튜브는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게시했죠. 사과문에서 곽튜브는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라며 반성의 뜻을 전했고 이후 2차 사과문을 통해 관련 댓글을 모두 읽어보고 저의 무지함과 경솔함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곽튜브가 출연 예정이었던 여러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한 네티즌은 곽튜브와 이나은의 여행 콘텐츠가 기획된 것이라는 이른바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네티즌은 곽튜브와 이나은의 여행은 사전에 기획된 것이며 이를 밝히지 않고 개인적인 여행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정위까지 제소된 걸 보면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나은과의 영상이 기획된 것이라면 여러모로 신뢰가 무너진 느낌이다. 곽튜브도 이나은도 이 사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미지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 걱정된다.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던 곽튜브가 가해자 논란이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 간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더 신중했어야 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